아니, 안 선생 오늘도 출근 안 했어요? 네, 독감이 좀 심하신가 봐요. 오, 그래. 전화 한번 해봐요. 많이 아프면 우리 문병이도 가야지. 안 선생님? 아우, 많이 편찮으세요? 아우, 어떡해요. 그렇게 몸이 안 좋아서. 저희가 이따가 같이 문병 갈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안 선생. 난데. 괜찮아? 아유, 정 선배. 아우,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유,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이따 나 다시 문병 갈게. 정 선배도요? 왜? 가지 말까? 아니에요. 오세요. 예, 그럼 이따 뵐게요. 예. 어쩌나. 우리 웅인 씨가 이런 꼴을 보면 안 되는데. 아이고, 집안. 여자방이라니 꽃꽂이를 좀 꽂아놓고 꾸며놔야 되는데. 아이고, 그럼 니는 이럴 때 어디가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 야. 안 되겠다, 내가 가야지. 이쁜 침대 커버 좀 보여주세요. 여기 있고 장면 백송이 만졌어. 그이만 오면 되는 거지? 아, 어지러워.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휴, 미안해서 어떡하지? 나는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네. 뭐라고요? 제가 몸조리 잘하고 바꿔서 바꿔줄게. 선생님, 예, 저희 지금요 출발할게요. 택시 타고요 문화백화점 옆으로 가면 되죠? 됐어. 오지 마. 오지 않아도 돼. 나쁜 놈. 아픈 몸으로 죽을 고생을 해서 꾸며놨더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아까도 아까도 나오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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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조모찌냐, 문수가? 아유, 언니는 야, 딸내미가 아파 죽겠다는데, 어디 이렇게 다녔었어? 아, 이 앞에 입고 나갔는데, 이거 오다가 그, 저 병원 식구들을 만났거든? 들으시오! 많이 아팠구나. 며칠 동안 세수도 못했나 보네. 왜 그러시면 말이 아니세요. 그지만은 이렇게 방을 그냥 귀하지 굴만 이렇게 한 거 겁나게 아지러져 버렸다. 어찌 그래, 문수가. 저희가 잘못 왔나 보네요. 저기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저희 갈게요. 저기 갈게요. 가자. 정체. 많이 가시오. 예. 아이, 왜 집 뜯어? 이 들었냐? 그러면